이륙공을 절반을 딱 접은 상태로 바람을 넣겠습니다. 얼굴이 살짝 눌린 듯한 강아지 얼굴 모습을 연상하면서 만들었거든요. 만드는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기를 주입하고 바람은 빼지 않은 상태에서 매듭은 살짝만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예, 첫 번째 주둥이 방울을 만들어 주는데요. 작은 방울 하나를 꼬아 줍니다. 손가락 3개 정도의 길이인데요. 손가락 세 개를 모아서 손끝으로 잰 길이 정도인데요. 약한 4cm 정도 방울이 될듯 합니다. 작은 방울 만들어서 꼬집어 꼬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방울은 나중에 잠그기 위한 용도의 방울입니다. 주익구를 잡아 당기는데요. 예, 이 얼굴 표현에서 좀 납작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주익구 매듭을 살짝 지었던 거를 주익구 쪽으로 당겨주면서 매듭을 당겨 꼬집어꼬기 방울에 걸어줍니다. 주둥이 모양이 납작하게 보이는데요. 예, 그 표현을 위해서 아까 매듭을 살짝 지었던 겁니다. 아, 그러면 매듭도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겠네요. 예, 바짝 지을 때랑 느슨하게 지을 때 그런 것들은 모양에 따라서 정합니다. 네,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 것 같은데. 이게 연속해서 방울 6개를 꼬아 줄 겁니다. 아, 6개요? 예. 방울 하나 만들었고요. 예, 작은 방울 하나 먼저 만들고요. 두 번째 방울. 예, 두 번째 방울은 나중에 꼬집어꼬기 방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세 번째 방울은 조금 기네요. 예, 그 방울을 좀더 길게 해서 아래쪽으로 라인이 좀 처진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네 번째 방울도 조금 길어요. 예, 이번엔 대칭으로 반대쪽으로 이제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울 두개 남은 거죠? 예. 나머지 방울 하나 만들고, 방울 6개를 보면 작고 작고 크고 크고 작고 작고. 예, 맞습니다. 지금 잠그기를 하고 있어요. 예, 꼬집어꼬기 방울 쪽에 잠궈 줍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번엔 꼬집어꼬기 방울을 만들어 주는데요. 긴쪽 방울에 있는 작은 방울 두 개를 각각 꼬아 줍니다. 꼬집어꼬기 한쪽을 하고 있어요. 예, 방울 6개 방울 중에서는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방울입니다. 한쪽 마저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거기가 다섯 번째 방울입니다. 얼굴 안쪽에 가려지는 부분인가요? 예, 긴 방울에 있는 그 꼬임을 나중에 둘러줄 겁니다. 네. 지금 모습을 보면 꼬집어꼬기 한 모습, 뒷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제 방울을 만드는데, 아, 둘러주네요. 예, 그 지금 꼬임을 둘러서 지금 아래쪽 주둥이 쪽에 있는 꼬집어꼬기 방울에 잠가줍니다. 아, 네. 얼굴이 완성된 거죠? 네. 그럼 방울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예, 얼굴을 정리해 주는데요. 꼬집어꼬기 방울을 만들었던 기 방울은 정면에서 보이게 위치를 조정해 주시고요. 주익구 방울은 매듭을 당겼던 그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방울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아, 네. 지금 모습 보시죠? 보시고 방울 매만져 주세요. 얼굴이 완성됐네요. 나머지는 다른 강아지들하고 유사하겠죠? 예, 푸들 강아지 만들었던 거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목방울을 만들었어요. 예, 먼저 작은 방울 하나, 그 다음에 연달아 방울 네 개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방울, 작은 방울 만들었고, 다시 대칭으로 작은 방울 만들고, 큰 방울. 예, 대칭으로 만드네요.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방울이 다리 방울이기 때문에 좀더 크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네, 이것도 남아있는 길이를 보면서 만들면 되겠죠? 예, 풍선이 남아있는 길이에 따라서 길이 조절을 좀 해주시면 용이합니다. 앞 다리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요? 예, 동일하게 또 이제 몸통이 되는 방울과 뒷다리 네 방울을 꼬아줍니다. 네, 몸통이 완성이 됐고요. 방울 4개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앞다리와 동일한 방울 네 개를 만들어줍니다. 네, 방울 나머지 하나가 남았고요. 잠그기를 하면 강아지가 완성되겠는데요. 예, 남아있는 것은 꼬리 부분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방울 4개를 만들었으면 잠가줍니다. 그러면 뒷다리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강아지가 완성됐어요. 꼬리하고 다리만 바꿔주면 됐네요.
강아지 꼬리 부분에 살짝 누르는데요? 살짝 눌러서 길쭉한 느낌의 꼬리 모양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강아지가 다 완성이 됐어요. 한번 모습 보실래요? 어떠신가요? 귀엽지 않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세요.